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식입니다.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한마디로 삼권 분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민주당을 아예 해산시켜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 버튼, 대한민국 살리는 구독 버튼입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진성호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도를 넘었어요. 예. 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네. 예. 돈까지 드리고, 뭐 판결문 막 협박하고, 법원을 협박하고, 이거 상권 분립을 네. 해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보면 뭐, 이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지, 김경수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대표가 이해찬인지, 김경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이 아주 묘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꼴을 보니, 지만원이나 이해찬이나 똑같아. 앞으로 2만원으로 부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아니, 하태경 의원이 2만원으로 부르겠다고 해서 뭐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해찬 대표를 지만원이라고 부르니까 2만원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하는 짓 똑같다는 겁니다. 헌법 가치를 부인하는 지만원이나 법원을 갖다 공격하는 이해찬이나 하는 꼴은 똑같아. 속 시원합니다, 진짜. 근데 오늘 어쨌든,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여상규 의원, 여상규 변호사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상규 의원이 굉장히 걱정한 게 그겁니다.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은 삼권 분립을 갖다가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파괴하는 짓이다. 특히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못마땅하다고 해서 판사를 겨냥해서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그 판결문을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민주당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 일주일 연기했지만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7시에 아주 쇼를 합니다. 쇼를, 톡쇼를 네. 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김경수 구하기 쇼인데, 서울 마포구 합정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 예. 이런 주제로 대국민 톡쇼를 연다고 합니다. 야, 뭐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뭐 전지적 국민 국민 시점? 전지적 국민 시점이래요. 국민이 다다. 예? 재판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나요. 예. MBC의 그 이상한 연예 프로그램 제목을 뺏긴 겁니다. 예. 예. 전지적 국민 시점. 야, 그 다음에 보면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인데요. 장소하고. 전 요거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 자, 보시면은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입니다. 화요일 19시 합정 프리미엄 라운지입니다. 예, 출연은 민홍철, 전해철, 홍익표, 김종민, 박주민, 황희, 이재정, 서기호 변호사, 예,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 지네들이 적폐고 사법농단인데. 예, 그래서 오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야 돼요. 태극기 들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 가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장소는 합정 프리미엄 라운지인데요. 혹시 가서 함께 읽어봅시다 하니까 함께 읽어도 되지 뭐.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읽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네. 이런 행사까지 벌이고 있고 말이죠. 참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안은 제가 알기로는 책임당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네. 여기 지금 김경수 구하기 톡쇼, 여기는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읽어보는 국민들이면 아무나. 그렇죠. 뭐 국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태극기 들고 국민 태극기 들고 들고 들어가서 김진태, 김진태, 김진태 여기서 김진태, 김진태 그리고 이해찬 나오고 김진태 탄핵 세력이다 그러고 딱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가야 될 때 안 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진태, 김진태, 네, 김진태. 이번에 당대표 될 겁니다. 네, 네, 어쨌든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김경수 판결문인데 다른 중요한 거 있을 때마다 판결문 읽으면서 전부 다 그거 어떻게 달라고 그럽니까? 게다가 김경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런 수준의 정치를 여당이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뭐 솔직히 야당도 잘하지도 못하고 아 정말 짜증이 좀 나긴 합니다. 어쨌든 예, 오늘 예. 집중적으로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여당을 좀 비판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째, 이렇게 사법부의 판결문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각각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간접 증거를 채택했다.
근데 딱 보니까 뭐 제대로 판사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입니다. 전부 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다 오로지 김경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해찬 아까 그 이해찬 총리 전 총리를 갖다가 뭐 2만 원이냐 2만 원. 하태경이 이야기했지만 아까 그거 하태경의 논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경남 창원을 찾아가서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은 상상도 할수 없는 판결이었다면서 사법부를 또 공격했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재판 불복을 거론한 것이다. 재판 불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김 지사를 구속시킨 1심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5.18을 북한군 개입으로 주장하는 김한원이나 이를 두둔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이해찬 대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사법 질서 파괴 행동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2심 재판을 조용히 지켜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을 얘기한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아니라 그냥 이만원 대표라고 2만 불러라. 아 정말 원. 만 원보다는 2만 원이 좀 낫죠. 처음에 2만원이 뭐야 이거 뭐 2만원 준다는 이야기야 뭐 했더니 지만원 2만 원을 빗대서 2만 2만원 원으로. 네. 오늘도 뭐 기사 좀 나오는데 지만원 씨가 인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오늘도 뭐 제일 많이 본 기사던데 아침에는 네. DJ맨이었답니다 원래 지만원 예예 DJ맨이었어요. 예. DJ가 뭐 젊은 뭐 군사 전문가로 픽업했다는데 어쨌든 좀 복잡합니다. 제가 뭐 여기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7만 원을 의식해서 2만 원이라고 했다니까 과관인데 근데 문제는 그냥 단순히 웃고 넘기기에는 심각한 게자 민주당은 지금 경남 도청을 방문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해찬이 직접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5조를 지원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경남도에서 5조 4천억을 구체적인 그 액수를 갖다 열거하고 예산 사업을 열거하면서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그이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부산 경남 지역 4개 사업만 해도 8조 7천억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경이 뒤집어졌다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불경의 돈으로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수가 이제 감옥을 가다 보니까 혹시라도 경남이 좀 약해질까 봐 민심이 돈을 돌아날까 봐. 팍 투자하는 겁니다. 돈으로 그리고 메꾸는군요. 이 자리에서 이해찬이는 또 이야기합니다. 20일 날 보석 신청하겠다. 제대로 된 재판부라면 보석 신청 받아줘야 한다. 이거 뭐 그거 보면 꼭 이해찬 야, 당대표가 대법원장 같습니다. 과참나. 그죠? 그러니까요. 자기는 민주당 대표일 뿐인데 대법원장 같이 큰 소리를 치고 아주 뭐 공개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제시하는 겁니다. 김경수는 지금 도정 책임자다. 공백이 오래된다. 이 정도면 불구속 하는 거다. 자기가 무슨 판사입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을 도를 넘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여상규 변호사도 뭐 이야기했지만, 심지어는 저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삼권 분립을 해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비판합니다. 그거는 뭐이 색깔에다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조선일보 사설은 그렇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5조 4천억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비난했던 4대강 예산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거를 예비 타산도 없이 그냥 경기도에 밀어준다? 지금 광역단체가요 세종시 빼면 16개입니다. 돈이 필요한 데인데 그렇죠. 경상남도만 김경수가 예뻐서 이렇게 집중 지원한다는 거는 국토균형발전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했던 말이 그 아닙니까? 국토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뭡니까? 그러니까 국토편중발전 밀어주기 발전 밀어주기 퍼주기 발전이요. 발전 퍼주기 발전. 경상남도 본인이 고향 아닙니까? 우리끼리 발전, 우리끼리 발전. 야, 그러니까 김경수가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경남의 민심을 지금 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퍼주고 또 민주당 대표는 저렇게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렇죠. 뭔가 약점 잡힌 거 아닐까요? 김경수를 빼줘야 될 만한 이유.
김경수가 저렇게 오래 있다 보면은 재판 과정에서 뭔가 불수 있는 예. 대통령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김경수가 감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범합니다. 자기는 그 좁은 방에 앉아서 구중궁궐에 있는 대통령님을 걱정했습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협박 아닌가요? 예. 네. 뭔가 있어요. 네. 대통령님, 잘 지켜드려. 알겠지, 니들? 그거 아닙니까? 나 힘들어. 씨, 빨리 빼줘. 안 나면 나, 입이 나는, 간지럽냐? 목이 나는 물렸나? 신경 쓰지 마. 난 좋아, 좋아. 나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 걱정할 거야. 잘 모셔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그렇죠. 나는 안 먹어, 안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네. 다 먹어, 다 먹어. 나 배고프지만 참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좀 맛있겠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김경수,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청와대와 뭐 민주당과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등등등등 막 이렇게 김경수 구하게 올인하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한명숙 전 총리도 이런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김경수가 뭐길래 알죠. 알고 있죠. 네. 자기가 보고를 했으니까. 네. 그 얘기 하나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 드루킹하고 김경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친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자꾸 나옵니다, 요새. 아하. 그렇다 그러면 김동원이죠, 그 김동원. 드루킹이 했던 일들을 또 누군가가 네이버 캡처를 쭉 받아놨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좁으면 터집니다. 터집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의 기사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계속 장난을 쳐서 무슨 편집 방침을 잠깐 바꾸는데 이유가 다 있더군요. 그렇군요. 네. 이 기사 이렇게 밀어서 올리고, 이 기사 이렇게 밀어서 내리고. 내리고, 이 댓글이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면 접어버리고, 그거를 매크로라는 기계를 통해서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네이버는 모른 척 하면서 계속 받아준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예를 들어 평창 같은 경우, 평창 올림픽 때 굉장히 많은 비판 댓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여전히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만 끝난 게 아니라 드루킹 일당은 그 뒤에 대통령이 된 뒤에도 지지율을 갖다가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활동을 해왔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해왔다는 해왔다. 건데 좀 있으면 기사 나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저는 기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수를 저는 이렇게 걱정하는 이해찬의 마음, 속으로는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뭔데 지금 이렇게 자꾸만 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야, 이거. 나도 좀 그렇게 대접해줘. 이런 생각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하여튼 지금 말이죠. 이해찬 이렇게 구하려고 하고, 민주당이 나서고, 별걸 다 하는 거 보니까 김경수가 약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터질 건 터지고 맙니다. 예, 그동안 우리 역사가 그래왔죠. 분명히 뭔가 터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손혜원 문제, 또 지금 말한 김경수 문제, 드루킹 문제, 아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게다가 환경부까지 또 터졌습니다. 문재인은 무너졌습니다. 자,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이 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